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죠? 네, 나무가 곤충들을 초대한다고 했었어요. 과연 정말 곤충들이 초대가 되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지금 바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향기를 맡고 곤충 친구들이 다가왔어. 나비와 벌이었어. 나는 나비와 벌에게 말했어. 여기에 마음껏 놀러와도 돼. 기분이 어때? 나비가 대답했어. 이런 멋진 곳이 있었는지 몰랐어. 향기도 좋고 굉장히 따뜻해. 나비와 벌은 우리와 함께 춤을 추고 놀았어. 이번엔 나비와 벌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비를 그려볼게요. 얼굴과 몸과 꼬리를 그리고 날개를 그려봐요. 다음 무늬를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늬로 그려보세요. 다음에 눈동자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쪽엔 벌을 그려볼게요. 똑같이 얼굴, 몸, 꼬리를 그리고 거드미와 날개를 그려요. 표정을 그려요. 벌의 몸에 무늬를 그리고 칠해보도록 해요.
앞에 나비도 칠해볼게요. 손에 힘을 줬다가 힘을 빼기도 해보고 손에 힘을 조절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나비와 벌을 칠해봤어요. 그 다음에 배경에 나비와 벌이 좋아하는 꽃을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게도 해보고 크게도 해보고 살짝 뾰족하게도 해보세요. 꽃잎 안에 또 작은 꽃잎도 그려보고요. 네, 완성됐어요, 여러분. 재밌게 그려봤나요? 여기까지 나무와 꽃들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림에도 이렇게 향기가 날 것처럼 멋질 것 같아요. 나비와 벌에 멋진 무늬도 넣어보고 알록달록한 색깔도 칠해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